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니안 모션은 스토키스틱 프로세스입니다. 예, 그래서 W라고 쓰고요. RDD 디멘션에 있고 T0에서 시작해서 인피니티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S에서 T까지 변할 때그 차이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요. 코버리언스로 보면 Q 곱하기 어떤 T-S인데 T-S는 S에서 T까지 변할 때 거리고, 그 다음에 이 브라우니안 모션을 보면 시작점이 T0인데 T0에서에는 0벡터를 갖고, 세 번째로 T1, T2, T3, TN이 이렇게 쭉 있을 때이 차분 있죠? 예, WT2-WT1 각 시점마다의 차분을 구해 보면은 이게 독립이고 가우시안 분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인터벌에 대해서 그 차이를 구하면은 가우시안 독립이고 가우시안 분포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Q는 디퓨전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예, 브라우니안 모션의 특징을 볼까요? WT는 T에 관해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와이드 가우시안 노이즈 NT의 스펙트럴 덴시티가 Q라면 이 브라우니안 모션에 같은 Q를 디퓨전 매트릭스로 가는 브라우니안 모션의 미분으로서 와이드 가우시안 노이즈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예, 어떤 다이나믹스를 표현할 때 좋은 성질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볼게요.